내시경으로 본 대장과 소장 연결 부위의 궤양입니다. 심하게 헐어 염증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궤양이 10년 넘게 지속돼 장 내부가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수 윤종신 씨가 앓고 있다고 고백해 대중에 알려진 크론병입니다. 소화기관 곳곳에 염증이 반복되고 통증이 심한 만성질환으로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 배가 한번 앞 통증이 오고 그러면요. 그 방바닥을 막 굴러다니고 정도로 통증이 심하거든요.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전남대병원에서 크론병 진단을 받은 신규 환자가 298명에 이릅니다. 특히 젊은 환자가 신규 환자의 절반에 달했고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30%포인트나 많았습니다. 아랫배 쪽이 이제 콕콕 쭈시면서 이제 부풀어 올라요. 스트레스 받거나 좀 컨디션 안 좋을 때.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완치도 어려운데 흡연자의 경우 증상이 악화되고 재발도 잦아 금연은 필수입니다.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게 되고 소화되게 되면은 그런 소화된 음식 자체가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장내 세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식생활 등 환경 변화로 희귀 염증 질환이 10대에 발병할 경우 성장 장애에다 평생 병을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KBC 임소영입니다.